논리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예제 시트 클릭 한번 하시고요. 표 1에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평가에다가 합격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코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수식 탭에 가시면 논리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if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if 선택 한번 합니다. 안쪽에 들어간 인수가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넣습니다. 그래서 true나 false로 판정될 값이나 식입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조건은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요. 크거나 같다 70입니다. 왼쪽에 있는 점수가 7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결과에다가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안쪽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실 때는 첫 번째 조건 입력하시고요. 키보드 왼쪽 상단에 ESC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 보면 탭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이용하셔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입니다. 부서 배치인데요. 최종 점수 성적이 왼쪽에 점수가 90 이상이면 기획부에 배치할 거고요. 80점 이상이면 총무부, 나머지는 영업부에 배치할 겁니다. I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논리에 가시면 if라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요. 크거나 같다 90이라면 저희는 기획부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되 90점이 안 되면 90점 미만 90점보다 작은 점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8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인수가 안에 넣을 인수가 한 칸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if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요, 현재 커서입니다.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셨을 때 if라는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지워졌다. 아닙니다. 기존에 입력하셨던 데이터는 수식 입력줄에 입력되어 있고요. 새롭게 if 함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면 저희는 총무부, 나머지는 영업부에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가끔, 이럴 때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떨 때안 되시냐면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논리에 가서 if에 갔습니다. 왼쪽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넣고요. 기획부라고 넣고요. 마음이 급했어요. 제가 세 번째 칸에 꼭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부까지만 입력하고, 이름 상자 if가 보입니다. 그냥 클릭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넣고, 총무부, 영업부라고 넣었더니, 확인 버튼 눌렀더니요, 오류가 났습니다. 이유는요, 여기에 플러스 기호가 표시된 거 보이신가요? 총무부가 큰따옴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세 번째 칸에 가지 않고 작업을 하면 더하기 해서 함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수식을 복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논리에 가서 if. 왼쪽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이면 기획부.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칸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왼쪽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에 총무부. 나머지는 영업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근무 연수가 15년 이상이고, 판매 부수가 10만 원 이상이면, 둘다 해야만 승진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둘다 만족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D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논리에 가셔서 if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건에 AND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AND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 마법사 안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함수를 입력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이름 상자의 if 옆에 목록 단추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요. 함수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럼 논리에 AND를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if 함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위쪽에 입력되어 있고요. 첫 번째 조건은 B15셀의 값이 15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조건은 판매 부수가 있는 C15셀의 값이 크거나 같다 1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if까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시 if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위쪽에 수식 입력 줄 if 맨 끝에 가시면 가로가 두 개가 있고요. 초록색 가로가 있고 끝에 검정색 가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쉼표를 넣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끝났구나라고 해서 if 대화 상자에 다시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칸에 출료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면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승진,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승진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여러 개 조건 모두 다 만족해야 합니다 하면 엔드란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네 번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커밀과 시트 두 과목 중 하나라도 만족하며 85점 이상이라면 저희는 평가에다가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J1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논리에 가서 if를 선택합니다. 아까처럼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름 상자 옆에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함수 추가에 가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 경우는 OR 함수를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조건은 커밀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85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시트 점수가 크거나 같다 85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자, 여러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출입값을 반환할 겁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안 되겠죠. 확인 누르면 if 함수가 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물론 직접 쉼표 넣고 그렇다면 조건에 만족하면 이수,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직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다시 J15셀 커서 갖다 놓고요. 논리에 가서 if 조건이 두 개인데 여러 개두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대. 함수 추가에 가서 OR을 선택하고 확인. 첫 번째 조건은 H15셀의 값이 85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값도 I15셀의 값이 85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초록색과 검정색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쉼표. 난 조건을 입력을 다 했어. 쉼표. 그럼 if라는 대화 상자가 보일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수,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5셀부터 제23셀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if의, 아니 논리의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 인원에 곱하기 10만원을 곱하여 금액에 표시하고 싶대요. 그럼 먼저 한번 곱해 볼까요? equal 왼쪽에 있는 숫자 곱하기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고 엔터 눌렀더니 두 명이니까 20만 원 없으면 0이 나오겠는데 없음이라고 입력한 부분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문자에다가 곱하기 숫자를 하니까 오류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좀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제가 지운 다음에 D16셀에 논리에 가시면 if error란 함수가 있습니다. 값은요,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 같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 곱하기 10만 원을 합니다. 계산을 했는데 값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함수는 if와 and, or, 그다음 if, error 함수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요. 실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